도서관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는 카이스트 라이브러리 앱을 소개합니다. 먼저 카이스트 라이브러리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합니다. 카이스트 라이브러리를 검색한 후 앱을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이제 도서관 앱으로 들어가 볼까요? 메인 화면에는 대출도서 조회, 연장은 물론 예약정보, 공지사항, 추천도서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탭에서는 검색, 전자자료, 연구학습 지원 등 도서관 홈페이지의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앱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증 없이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이용증을 소개합니다. 모바일 이용증 버튼을 터치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QR코드를 리더기에 인식하면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실이나 무인대출기에서 도서대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대출 기능을 소개합니다. 모바일 대출은 스마트폰만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텝 1. 먼저 대출할 도서를 준비하고 모바일 대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텝 2. NFC 활성화 안내 팝업이 나타나면 이동하여 사용함으로 설정해주세요. 팝업이 없으면 바로 다음 스텝을 진행합니다. 스텝 3. 대출할 도서 뒷면에 핸드폰을 올려놓아 주세요. 스텝 4. 인식 팝업이 뜨면 터치한 상태로 대출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도서 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시설물 예약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물 예약은 도서관, 문화관, 교양분관 등 다양한 공간의 열람석과 스터디룸을 몇 번의 터치만으로 예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시설물 예약 버튼을 누르면 열람식 발권 화면이 등장하며 여기에서는 원하는 열람실의 좌석을, 협업 공간 예약 탭에서는 스터디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사용 내역을 통해 사용 현황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먼저 앉은 후 열람석을 발권할 수도 있습니다. 착석 후 시설물 예약을 클릭하고 책상의 좌석 번호표 위에 스마트폰을 올리면 좌석 배정 팝업이 뜹니다. 배정을 누르면 바로 발권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담당자와 대화할 수 있는 Q&A 기능을 소개합니다. Q&A 버튼을 터치하면 채팅창이 열립니다. FAQ 질문을 누르면 관련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문의 버튼을 누르면 도서관 담당자와의 채팅이 시작됩니다. 운영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이후 접수된 문의는 운영시간에 순서대로 답변합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앱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앱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